네, 원래 저희는 김방원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네. 방원아! 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같이 못하게 됐지만, 네. 자, 저희 이렇게 시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저희 배우분들, 옆으로 좀 붙어주시고요.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저희 배우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이쪽부터. 안녕하십니까. 저 몰골이 많이 아니지만 여기 오준혁 역할의 박주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준혁 역을 맡은 최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네, 같은 정성호 역할의 한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 역할의 맏형이자 이미터가 살짝 안 되는 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석 역할의 한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유성 역할의 조모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성 역할 이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석 역할의 리동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정민 이주순입니다. 네, 저는 인사드렸죠. 아까 오준혁 역할의 이한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김방원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네, 김방원 배우가 도착하기 전에 그러면은 저희 공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이플라워는요, 해화역 대학로에 있는 예스24 아트원 2관, 예스24 아트원 2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9월 24일, 약 2주가량 남았죠? 9월 24일날 첫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드라이플라워라는 뜻은 다들 아시죠? 말린 꽃이라는 뜻인데, 청춘이라는 꽃을 피우기 전에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청소년 사춘기 시절의 방황과 갈등을 거치며 메말랐지만 가장 섬세했던 그 시절,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연입니다. 아직도 안 왔나요? 아, 네. 저희 공연 작품에 있어서 좀, 예, 예. 뛰어오는 척이고요. 저기서부터 슬금슬금 걸어와서 저기서부터 아마 뛰어오시는 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학생들과 40년 전 과거의 학생들이 세월을 뛰어넘어서 함께 공존하는 고등학교의 한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예민한 시기인 고3 사춘기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찾고 성장해 나가는 판타지 청춘, 우정, 성장을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배우 소개 듣겠습니다. 예, 화장실 3분 보단 좀 먼 것 같고. 아, 편도 3분? 아, 알겠습니다. 뭐 하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뮤지컬 드라이플라워에서 과거에 네, 정민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제 이름은 김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버스킹 진행은요, 저희 작품에 나오는 노래들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뮤지컬 공연에서도 실제로 기타랑 하모니카랑 피아노를 배우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연주하면서 공연을 하니까요. 공연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눠드린 포스터 카드 뒷면에 혹시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신 분들은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연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눠드린 포스터 카드 뒷면에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예매를 해주시고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퀴즈를 통해 초대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희, 최반석, 한승윤 배우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한강까지 와주셔가지고 다들 멋지게 하고 왔네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배우분들도 계신데 이 자리에 없는 배우분들도
또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오늘 와갖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같이 즐기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총 16명의 배우가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13명, 아까 주역 배우까지 합치면 14명의 배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퀴즈를 내서 관객분들 맞춰주시면 1인 2매 초대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 내주시면 돼요. 제가 네,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빠밤. 저희는 드라이플라워라는 공연팀인데요. 자, 드라이플라워의 첫 공연 날짜는? 네. 9월 24일. 네? 9월 24일. 몇? 9월 24일. 잠깐만. 몇 년도죠? 24년도. 2024년도. 확실합니까? 네. 방원아.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내면 돼요. 아, 순서대로. 자, 뮤지컬 드라이플라워에서는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는 총 3개의 악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악기일까요? 제일 먼저 드셨어요. 여기도 가도 여기도 가요. 피아노 하모니카 기타. 정답! 네, 초대권 전달 부탁드립니다. 손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네, 이쪽. 네. 옆에 가고 계시니까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에 하는 드라이플라워는 몇 번째 올라가는 공연일까요? 저기 뒤에 분에 네. 정답! 초대권 전달 부탁드립니다. 손 한번 번쩍 들었네. 좋습니다. 자, 전달하고 나서 자, 한번 받으신 분은 양보해주세요. 손도 드시면 안 돼요. 좋아요. 네, 다음 문제는요. 드라이플라워에 출연하는 배우는 총 몇 명일까요? 못 봤어요. 그러면은 네? 아,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드라이플라워에 출연하는 배우는 총 몇 명일까요? 네. 16명이요?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손 번쩍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저 뒤에 가고 계시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드라이플라워 출연 배우들 이름을 16분 한 번에 쭉 이야기할 수 있다. 요거 맞추신 분은 제가 직접 초대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분! 어? 이한설 배우님, 김방원 배우님, 조덕 배우님, 이동수 배우님, 최만석 배우님, 한상호 배우님, 고모세 배우님, 영호 배우님, 이준수 배우님, 조용희 배우님, 한승희 배우님, 유동희 배우님, 최주혁 배우님. 아, 쉽습니다. 진짜 네. 한번 도전하실 분? 네, 이쪽. 네, 네. 마이크 가져가드려. 멋있어. 거기 있어주세요. 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자, 시간 시작. 시작. 황도현, 박준영, 신은총, 한상훈, 김방원, 이종석, 이동수, 최반석, 조모세, 이한솔, 영우, 이주순, 류동희, 한승희. 어? 두 명이 모자랍니다. 두 명이 모자라요. 제가 썼어요. 네, 두 명이 모자라요. 박주영! 조용히! 조용히 하라고요? 제가
봤는데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네. 진짜요? 마지막 조용히 배우랑 박주혁. 네, 중복 없었고 네. 박주혁 배우 조용히 배우까지 해갖고 16명의 배우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대박.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문제를 이거를 내주신 저기 제작진 굉장히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이걸 맞추네요. 네, 바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건가요? 아,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석, 성호, 준혁의 나이는? 저쪽 노란, 네 아니 저기 네네 맞아요 19살이요 많이요? 네! 정답입니다. 아니요? 생일 지나고 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현재와 과거 학생들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이 있는 걸까요? 저기 네 맞아요. 40년! 맞습니다. 정답! 네. 네, 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 말하는 거죠? 잠시만요. 네, 문제 이해도가 상승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의 제목은? 아까 네네 저기! 네. 네 맞아요. 뭘 줘요? 정답!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 기회를 줘요. 저쪽 오른쪽 끝에 계십니다. 네, 어디 계시죠 저희 매니저님? 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저쪽 손 한번 번쩍 들어주세요. 네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 들고 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요거 신거를 읽어주시면 돼요. 네 문제 아니에요 지금. 네네. 여기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렀던 노래의 제목은 빗속에서인데요. 이 노래에서 과거의 학생인 정민이와 유석이는 하나의 같은 목표이자 꿈을 약속하게 됐는데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아, 중복 안 됩니다. 중복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저기. 네. 네. 네? 축제 나가는 거. 어디 축제? 무슨 축제죠? 무슨 학교죠? 정답! 네. 여기 앞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전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질문이 아까, 네. 저기 중복된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같이 포토타임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 앞에 배우분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날도 더운데 이렇게
괜찮아요. 네, 날도 더운데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 인사이터 배우들과 선생님들과 저희 대학생들이 좋은 공연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9월 24일에 좋은 공연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파이팅 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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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 우리 다같이 그래 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네 가보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유 고맙습니다. 뮤지컬 드라이플라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9월 24일 S24 조원 2관에서 만나요. 안녕.